본 영상은 15세 미만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15. 오늘 먹을 음식은 알탕. 바로 먹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주 한잔 하고 시작할까요? 짠. 와, 국물 한입 먹어볼게요. 와, 국물이 맑아요. 이거 진짜 국물이 맑아요. 와, 이게 보면은 얘가 있어서 그런가 봐. 이게 무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 밥이랑 한 숟가락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알부터 먹어줘요. 이번 한 잔은 알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번에 예, 알 한번 맛볼까요? 짜잔. 이게 알이 그 묘하게 약간 퍽퍽함?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 이거 밥이랑 먹을까요? 콩나물도 좀 같이 먹을게요. 왜냐면은 알이 퍽퍽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촉촉한 콩나물도 같이. 피콕 알탕만 구매하시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수제비도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밥은 없어. 오이고추도 없어 여러분. 소주도 별도 구매해야 돼. 이거 무도 너무 맛있어요. 무도 양념 담겨가지고 너무 좋아. 일본어로 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일본어로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고니치와 와다시와 마크병진 용사 데스. 아, 오이시 데스. 오이고추 데스. 고니 먹어주세요. 와, 고니 봐. 고니 덩어리 진 거 봐요. 얘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진짜 좋아한다. 얘, 저도 개인적으로 고니 좋아해요. 아, 이거 진짜 큰 실수였네요. 고니 아까 전에 먹은 그 한 입이 한 덩이 남았다. 고니 그래도 한 덩이 남았어요. 난 저게 마지막 덩인 줄 알았잖아. 아, 소주 한잔 빨리 맛보도록 할게요. 아, 나 안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순간 이거 주요 요점을 잊고 있었어. Cheers. 이거를 추천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홍합이 약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리할 때 보니까 홍합이 그냥 깨진 게 많았어. 내가 위에 뭐 올려둔 것 같진 않은데 홍합이 좀 깨져 있어가지고 감히 추천은 못하겠지만 맛은 좀 괜찮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진님, 알을 으깨서 밥이랑 먹어주세요. 국물도. 자, 이렇게. 짠, 요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와. 밥 하나 더 해야겠는데 이거?
이게 홍합만 아니면 내가 과감하게 추천을 하겠는데 홍합 때문에 내가 추천 못하겠어. 홍합이 끼쳐있더라고.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10,000원에 이 정도면 괜찮은가? 사실 제가 다른 알탕을 안 먹어봐가지고 가물가물하더라고. 좀 괜찮네. 끓근데 빨개졌어요, 병진님. 괜찮아요. 어머, 너무 야해. 이제 가리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소주 좀 빠르게 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밥만 먹었어. 이번에 홍합도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홍합 상태가 영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요 알탕은 재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일단 요 알, 그리고 고니, 그리고 수제비, 그리고 홍합. 홍합은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추천을 못하겠어. 그리고 콩나물, 미나리, 그리고 무, 파, 소스, 그리고 이제 미역이랑 건새우로 이제 국물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 와, 두 명이서 친구랑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요 수제비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무. 와, 이게 무가 양념을 배어들어서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알에 찍어 먹을 간장 와사비는 준비를 못하지만 간장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간장 조금 준비해봤어요. 야,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뭉쳤나 봐요. 아, 뭉친 것도 뭉친 대로 먹어야지. 미역도 한 입. 뭉친 거는 역시 쫄깃쫄깃해. 라스트 치어스. 와, 무, 알. 맛있긴 맛있네. 라면 사리? 오, 라면 사리고. 어차피 술도 다 마셨겠다. 맞다, 간장 가져왔는데 이거 알 안 찍어 먹어봤다. 간장. 생각해보게, 나 이거 간장 가져오고 이제 처음 찍어 먹어본다 이거. 이거 알을 간장에 찍으니까 덜 뻑뻑해요. 라면 사리 안 드시나요? 잠시만요. 오늘 먹을 음식은 쿠지라이식 라면. 바로 먹방 시작을 할게요.
됐네 됐어. 진짜 오늘 알탕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네요. 먹방 끝. 바이바이.